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코에서 청소년 문해설사로 활동 중인 진유빈입니다. 제가 오늘의 설해드릴 주제는 경복궁의 사람과 관련한 일화입니다. 경복궁은 왕실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이었던 만큼 궁궐 내외의 사람들과 관련한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오늘 해설을 통해서 경복궁의 숨겨진 일화들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흥례문입니다. 흥례문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근정전으로 통하는 문인 근정문 사이에 있는 경복궁의 3대 문중 하나입니다. 흥례문의 원래 이름은 예를 퍼뜨린다는 뜻의 홍례문이었으나 청나라의 황제였던 건륭제의 이름이 홍력이라 홍자를 피해 흥례문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전의 신숙주 일화입니다. 수정전은 세종 때 집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조선의 인재 양성 기관이었습니다. 신숙주가 밤늦게까지 집현전에서 연구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집현전을 지나가던 세종이 집현전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 잠이 들어버린 신숙주를 발견하고는 입고 있던 옷을 덮어주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임금의 옷이 자신에게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 신숙주는 왕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했다는 내용의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집현전 학자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쏟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설해드릴 것은 경애로의 구종직 일화인데요. 경애로는 외국의 사신접대나 공식적인 연애를 벌이던 조선의 공식 연애 장소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경애로의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허가받지 못한 신하들은 경애로를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종직이라는 신하가 담 너머에 있는 경애로를 몰래 훔쳐보다가 지나가던 세종대왕에게 발각당하였습니다. 당황한 구종직에게 세종대왕은 노래 무용 등을 시켰고, 구종직은 우수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종은 글자 수가 만 개가 넘는 중국의 유교 강점인 춘추를 읊어보라 하였고, 구종직은 매우 능숙하게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 구종직의 영특함에 크게 놀란 세종은 구종직을 바로 승진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불만을 가진 신하들에게 춘추를 읊어보라 명령하였고, 그후 불만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일화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정전입니다. 사정전의 벽을 유심히 보면 문들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탕고라고 하여 왕실의 사유재산을 보관하기도 하고,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으며, 탁월한 신하에게는 물건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내탕고의 용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시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시습은 3살 때부터 어려운 한문책을 읽고 시를 지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 김시습을 기특히 여긴 세종은 그에게 비단 수시피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설해드릴 것은 건천궁입니다. 건천궁은 경복궁의 본각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둘러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조선을 침략하는 데큰 걸림돌이 되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 벌어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 건천궁의 곤영암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담긴 곳을 마지막으로 이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의 사람과 관련된 일화들을 해설해드렸습니다. 이번 해설이 경복궁을 어렵고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친근함을 느끼셨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